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VMe는 잘 쓰던 거 아니에요? 노트북에서 쓰던 건데. 아, 그걸 뺀 거예요? 거기서 뺀 거예요. 그 2.5인치 SSD 어디요? 아까 보니까 두 개가 있던데. 설치를 안 하려고 다 빼놨어요. 아, 네네네. 거기서 메인보드랑 다 교체 작업 했고. 교체 작업을 했는데. 윈도우 설치도 하고. 그렇죠. 윈도우를 근데 여기 2.5 하드에다가 설치를 한 거죠. 네. NVMe에다가 설치 왜 안 해줬냐? 그러니까 화를 내요? 네. 왜 화를 내? 그러니까 분명히,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저처럼 이렇게 빼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그냥 빈하드가 있길래 1테라짜리 있길래 예. 거기다 그냥 설치를 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래요?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죠. 보통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NVMe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 고객분이 요청하시면은 다른 드라이브에다 설치하긴 할 텐데 본인도 하드 다 붙은 거 다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통 그러면 소비자가 가서 얘기하면 아 그래요? 어 제가 깜빡했네요 아니면 실수했네요 그래서 다시 깔아주면 될 것을 그래 짜증을 내. 그리고 바이오스도 최신으로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이 바이오스 업데이트 제가 한 거거든요. 아 고객분이 하셨어요? 네. 업데이트를 아예 안 해주셨어요? 네. 어 메모리는 커세어 16기가 두 개고 9800이고 850X 이거 하나 다뤘네요. 여기다 설치하실 거네, 그죠? 예. SM850X 여기다가? 예, 맞아요. 그러면 제가 850X 여기다가 11을 해보면 되겠네요? 네. 근데 설치가 안 되더라? 고객분이 해보니까? 설치는 됐는데, 설치하고 나서 부팅하면 못 잡아요. 아, 안 돼요? 예, 예. 어,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분이 뭐 바이오스를 어떻게 만졌는지 모르니까, 제가 디폴트 값, 기본 값으로 네. 해놓고, 그리고 해볼게요. 네. 그리고 메모리 지금 튜닝이니까, XMP. 그거만 활성화 해놓고 작업해볼게요. 그거 켜놓고 쓰실 거잖아요. 안 키실 거예요? 그걸 잘 몰라요. 어. 메모리가 지금 기본 베이스가 4800이거든요. 네, 네. 얘를 이제 EXPO를 켜놓으면 2000에 CL34인가? 네, 그럼 6000으로 네. 바뀌겠죠? 아. 네, 이게 4800을 6000으로 해놓는 거예요. 아. 자동 오버클럭? 이렇게 보시면 되죠. EXPO를 켜놓고 했을 때 자꾸 트러블 발생해서 EXPO를 끄고 쓰시는 분도 있긴 한데 고객분은 그건 아니잖아요. 아, 저는 그냥 쓰려고 했어요. 아 그냥 안 키고? 순정으로 아 6000으로 안 하고? 네,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아 근데 세팅해 주시면 고맙죠. 간단하죠. EXPO 그 활성화 비활성화 있거든요. 그것만 켜주시면 돼요. 저는 다른 업체에서 하셨다길래 왜 그쪽으로 안 가시나 그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막 12조로 막 그러니까 네. 자 설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설치하실 거죠? 프로? 프로 아 프로 SSD가 인식이 안 되는데요? 그래요? 여기서는 안 되네요. 제가 할 때는 떴거든요. 하나가 뜨긴 하는데 용량이 128메가로 뜨잖아요, 지금. 뭔가 조금 이상한데. 바이오스에서 850X 1테라 인식, NVMe 인식은 되는데 아까 윈도우 설치 디바이스에서는 120메가 그렇게 인식이 되네. 왜 그럴까? 애초에 저게 그 윈도우 설치할 때 파티션이 안 나오니까 그분이 못 깔았나 보다. 그래 보여요.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몰라가지고. 아, 네네. 한 번 더 해보고요. 네, 문제 있어요. 바이오스에서 인식은 되는데 지금 설치 디바이스의 파티션에서는 128메가로 잡혀요. 일단 SSD를 빼고 저희 걸로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그 기사가 윈도우 설치를 다른 드라이브에 설치하신 것 같아요. 안 잡히니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 네, SSD 비싸겠네. 이게 정품이면 AS 받아야죠. 만약에 SSD 문제라면. 근데 꽤 됐어요. 돼가지고. 아, 지금 다른 장치하고 충돌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아까 뒤에 다 뺐잖아요. 하드디스크 두 개하고 2.5인치 두 개 다 빼버렸기 때문에 걔들하고도 상관이 없죠, 지금. 유통사 스티커는 없네. 테스트 삼아서 키오시아 SSD 요거 꽂아볼게요. 동일하게 설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파티션에서 용량 어떻게 인식되는지 한번 볼게요. 똑같이 진행합니다. 저희 거는 키오시아 아마 500기가 짜리일 거예요. 저 보세요. 전 윈도우가 깔려 있는 드라이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고 용량 500기가 그대로 나오죠. 고객분 아까 120기가도 아니었죠. 120메가였고 SSD 분량으로 보여요. AS 받으셔야 돼요. 안에 뭐 슬롯 문제라든지 이런 건 전혀 뭐 아니다. 이상 없다. SSD 문제다. 500기가 잘 올라온다. 저게 안 잡히니까 그 기사도 다른데 윈도우 설치를 해준 거다. 그러면
SSD가 정상적으로 인식이 안 돼요. 라고 고객분하고 안내를 한 다음에 뭔가 이제 조치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일단은 컴퓨터를 써야 돼가지고 뒤에 있는 2.5에다가 그냥 아 거기다 설치 예, 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얘는 안 꽂을게요. 그 유통사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 박스는 있어요. 아 박스 있어요? 네, 네. 그럼 거기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보통 구입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유통사 스티커가 여기에 붙어 있거든요. 네, 네. 저희는 얘를 떼서 거기다 붙여드리는데 아마 이걸 안 뗀 걸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 기사분께서 판단을 좀 못하신 거네요. 좋게 좋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12조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똑같이 SM850X 있고요. 키오시아 1테라 있고요. 요즘 많이 올라가지고요. 샵 다나와 견적 카드 최저가 기준으로 저희가 판매하니까 제가 샘플로 드리면 얘도 WD긴 하거든요. 얘는 읽기 속도가 지금 몇이냐면 560이에요. 스펙상으로. 560하고 7000하고 스펙 차이로도 크게 있죠. 그래서 NVMe가 훨씬 좋죠. 얘도 빠르긴 한데 얘보다는 NVMe가 당연히 더 빠르다. 자, 이번 PC는 다른 매장에서 메인보드 그리고 CPU, 메모리 이렇게 교체받고 윈도우 재설치하고 그랬던 PC인데 M.2 SSD에 윈도우 설치를 안 하고 뒤에 2.5인치 SSD에 윈도우 설치를 하셨대요. 그래서 고객분이 가셔가지고 왜 여기다가 윈도우 설치를 했냐, M.2 SSD가 있는데 여기다 윈도우 설치를 좀 해줘라 라고 하셨나 봐요. 뭐 고객분 입장에서 고객분 말이 그런 거죠. 성을 내드래요.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냈다고 하십니다. 요거 850X 불량. 그분이 캐치만 딱 했으면 서로 고생 안 했죠. 고객분이 6시간 동안 씨름 할 일도 없고. 아, 유통사 있으면 당연히 AS는 됩니다. 네, 그러니까 5년 AS가 돼요. 아, 그거 괜찮은 회사예요. 그거 괜찮은 제품이에요. 사실 뭐 걔가 자연적으로 노트북에 있었을 때부터 고장이 난 건지 떼고 이제 고객분이 이렇게 연결하면서 문제를 발생했던 건지는 모르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실 때 아 이거 6시간 동안 씨름했네요 그랬잖아요. 뭐 모르는 거죠. 기계라는 게 자연적으로 고장이 난 건지 우리 사람이 인위적으로 실수해서 고장이 났는지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SM850X 저 제품 괜찮은 브랜드의 괜찮은 제품이다. 저희도 주력으로 쓰고 있다. 네. 저 실력 보면은 동네에서 그런 물에서 노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좋게 봐주셔서 그렇죠. 작업은 다 됐고요. 네. 시네벤치 한번 돌려보고 마무리할게요. CPU를 바꾸셨다고 하시니까 지금 현재 9800 3D CPU가 예전보다는 기본적인 온도가 좀 높아요. 그건 참고로 하셔야 되고 저희도 왜 높은지는 모르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매장들도 다 지금은 제가 알아보는데 다 예전보다 높게 나와요. 뭐 전력 제한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커브드 옵티마이저 설정이 있거든요. 그 설정으로 좀 내리시거나 그러면 좀 내려가긴 합니다. 9800 3D CPU가 21,000에서 22,000 정도 나오면은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플로드 했을 때. 게임할 때는 상관없죠. 플로드까지 안 하면은 이 정도까지 안 올라가죠. 그래서 9800을 공랭 붙인 거고. 어찌됐든 테스트 하려면은 기준점이 있어야 되니까 항상 시네벤치를 기준점을 두고 보기 때문에 돌려보는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는 온도가 좀 높은 편이긴 하다. 95도까지 나오네요. 생각보다 온도는 좀 높다. 아니면 커브도 설정을 좀 해드려 볼까요? 썸멀 도포나 이런 거는 잘했겠죠, 그 기사분이? 잘했겠지. 이제는 구신이 들어가군요. 잘했겠죠. 썸멀 도포도 뜯고 다시 해야 되나? 그러면 제가 공랭 떼서 썸멀 도포 제가 다시 하고 커브도 설정을 좀 해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여기 끌게요. 온도가 좀 높다. 95도면 좀 높은 편이긴 해요. 요즘 9800X 3D 온도가 왜 이렇게 높지? 예전 9800X 3D CPU보다 높아요. 요즘 제품들이. 이건 아마 조립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걸요? 예전보다 높아. 왜 온도가 이렇게 높아졌지? 제가 지금 써멀 제도포 작업을 했고 커브드 옵티마이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까 95도 찍었잖아요. 지금은 77도. 많이 떨어졌죠. 엄청 떨어지는데요? 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점수도 크게 차이 안 날 겁니다. 차이가 엄청나네요. 지금 예상 점수는 보면 점수 올랐네. 23,100점. 아까보다 온도 차이가 확 났죠? 95도였는데 현재 80도. 이렇게 놓고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일단 써멀 제도 보도했기 때문에
그분이 써머를 어떤 종류에 뭘 발랐는지 모르니까 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괜찮다라는 걸 바르기 때문에 그 써머 제품에 따른 차이도 있을 거고 또 커브도 옵티마이즈 설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커브도 설정 기사마다 달라요. 약간 좀 타이트하게 조이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러면 오류가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국민 설정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나머지 하드디스크 꽂아가지고 인식되는 거 그거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다른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근데 여태 뭐 엄청 여쭤보셨어요. 엄청 얘기하셨고 카메라에 다 담을 수가 없어. 네.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너무 좋은데요. 아 그럼요. 이 정도면 저희도 괜찮다. 근데 95도면 높은데 생각보다 높은데. 근데 요즘 높아요. 최근에 조립 대행을 하던 PC 조립 판매를 하던 9800 3D 물려보니까 예전보다는 높다.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장님들도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온도가 좀 높아졌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플러스 하자면 라이젠 CPU도 분량이 많다. 인텔 욕할 게 안 된다. 라이젠도 많아요. 다양하게 많아요. 아, 저 고장 나면 안 되는데. 네.